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녹음실인데요. 녹음실입니다. 여긴 무려. 보이시죠? 지금 이거 확대하시면 제 신곡 가사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신곡을 녹음하러 왔는데 큰일 날 뻔했군. 노래가 와 방금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여기 헤드셋이 밑에 있는데 노래가 나와가지고 소리가 밖에 들려가지고 방금 음원 유출 될 뻔했어. 바로 다행히 순발력이 빨랐어요. 꽤 그죠? 어쨌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에 이제 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다 들었다고요? 못 들으셨을걸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신곡을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앞을 보냐고요? 이제 제 앞에 이제 유리창으로 이제 밖에 와서 소통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는 녹음 부스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녹음을 끝마쳤습니다. 제가 녹음이 끝났다라는 건 이제 한 발 한 발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좋은 그런 거잖아요. 그쵸? 이제 진짜 이제 얼마 남았을 수도 있고 얼마 남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한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아주 좋은 노래가 나올 생각이. 다 들었다고요? 뭔데요? 불러봐봐요. 순아 목 많이 아파? 아니요 저 목 안 아파요. 건강합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Love you. Thank you. I love you too. 네. 지금 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무슨 일 없었어요. 그냥 이제 신곡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고, 이제 앨범이 좀 있으면 나올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녹음이 다 끝났다라는, 가탄 아닌데 이제 하고 있고,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진짜 잠깐 하러 왔어요.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걸 켜서 이제 이걸 스포 한다라는 거는 다 이렇게 금방 이렇게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징조가 아닐까 싶다는 생각도 살짝씩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내일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힘내셔서 남은 주말 시간 재밌게 보내시고 저는 이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요일 되세요. Have a good night.